역사성의 집합이에요. 네. 삼형제라고 해놨는데, 내 형님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 여수에서 지금 살고 있지. 네. 전라남도의 항구 도시죠. 네. 전라남도의 항구 도시 여수에서. 내 바로 밑에 동생은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지. 네. 나는 지금 토론토에서 살고 있지. 네. 자, 여수에서 사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하고 토론토에 사는 사람 뭐가 차이 난 거야? 뭐가 차이 난 거야? 먹는 거 입는 거 비슷해? 네. 사 먹는 거 먹는 것도 비슷해? 먹는 거 입는 거 비슷해요? 의식주 비슷해요? 네. 의식주가 세 사람 다 비슷하거든? 네. 근데 딱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차이 난 거야? 이 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도가 달라. 아, 네. 전라남도 여수에서 살면은 머릿속에 전라남도 지도가 들어있어요. 네. 서울에서 살면은 어떤 지도가 들어있죠? 대한민국 지도가. 대한민국 지도가. 네. 토론토에서 살면? 세계 지도가. 세계 지도가. 네. 아주 대답을 잘해주시죠. 자, 11번까지. 네. 자, 10번 봅시다.